2020년 11월 9일. 근데 지금은 12시가 지나서 11월 12일인 상태예요. 정원의 1, 2, 5. 오늘은 일단 우리 타이틀곡인 기분 테이큰 뮤비 촬영이 다 끝났다.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밖에서 좀 뭐 족발도 먹고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지금 딱 방에 들어와서 나는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고, 형들은 이제 씻는 중인데, 뭔가 첫 뮤비 촬영이었는데 꽤 잘 찍은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뭔가 이번 첫 뮤비여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기대되는 것 같다. 뭔가 되게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고, 막 표정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, 그거를 제외하고서 막 밖에서 추운 날에 춤추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약간 그 뮤비를 찍기 전에 다른 가수들은 어떻게 했다, 선배님들은 이만큼 힘들다 이렇게 들었던 것만큼은 그래도 많이 안 힘들었던 것 같다. 확실히 가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도 괜찮았던 것 같고, 그래도 되게 춥긴 했는데 막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어서 또 꽤 괜찮게 찍었던 것 같다. 그리고 한 3일 정도 뒤에 그 렛미인 20큐브 뮤비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, 그 촬영도 뭔가 이번 기분 테이큰 촬영처럼 순조롭게 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내일부터 또 렛미인 안무 연습을 되게 열심히 들어가게 되는데, 그 안무 연습도 화이팅해서 하고 싶다. 약간 요즘 진짜 데뷔가 정확히 20일 남았는데, 이제 뮤비까지 찍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좀 느껴진다. 약간 데뷔를 한다는 게 느껴지고, 이제 이틀 뒤에 또 그 촬영하는 게 있으니까 그 촬영도 기분 테이큰 촬영인데, 그것도 잘 했으면 좋겠고, 그냥 되게 기대해 주시는 분이 엄청 많이 있어서 그거에 딱 기대에 미치지 않,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진짜 뮤비 때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다. 그래서 뭔가 요즘 우리 팀끼리도 되게 많이 돈독해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것 같다. 다들 스트레스 받는 거는 크게 요즘은 없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건 없는 것 같다. 그냥 앞으로 우리끼리 많이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무대도 되게 멋있는 무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. 그러면 앞으로 남은 뮤비도 잘 됐으면 좋겠고, 이제 곧 데뷔를 하게 되는데 꼭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데뷔하는 엔하이픈이 됐으면 좋겠다. 지금까지 정원의 일기였습니다.